약간 고개 숙여드리라. 맞춰드리라. 아이고! 아이고! 준효가 방송한 지 오래됐어. 준효 한 8년 됐지? 8년 하다가 아프리카는 6년이지. 왜냐면 중국에서 2년 했으니까. 웬 중국이냐고? 나 중국에서 프로 있었잖아. 거기서 중국 방송했어 나.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많아? 시청자가? 중국에서? 학고긴 했는데 4만 명? 봐봐 맞지 내 말. 학고가 4만 명이라니까. 거기는 유명한 역캠들은 막 20만 명 30만 명 봐. 역캠이 빵댕이 흔드는 거 30만 명 본다고. 오영의 세 삶을 위하여. 예. 위하여. 위하여. 아 왜 이렇게 암울해? 다시 해 다시 해. 아니, 파이팅 게 없어 왜. 유해 세 삶을 위하여. 위하여. 좋네. 친구가 많이 배웠네. 파이팅이 없어 파이팅이에요. 안돼 야자타임 하면 여기 마더룸 두 명 물어. 준호가 뭐안해. 근데 야자타임 하면 여기 두 명은 거의 반씩 다 있어야 돼요. 야자타임이란 영원한 시간은 아니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제대로 못하잖아 동생들이. 해야 될걸? 아 난 동생들 열려있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왜 방송 안 켜? 아까 껐다 X잖아. 아 닉네임이 죄송한데요. 쌍시오 관련하거든요. 아 예. 아, 어, 자 제가 일을 본 줄은 잘못 봤네요. 씨발 아니에요. 아, 예. 쌍시오 관련한데. 와 근데. 아니, 이게 약간 그 사투리들이 그래. 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위에 토박이시죠. 네, 야 전화가 뭐죠? 야 이씨. 야 경상도 뭐예요? 야 이씨. 이러나? 이러나? 여기가 보이죠? 경남. 경남. 어이 씨X라. 우와. 어? 누가 이걸 하고 있네. 됐다. 와 진했다. 와 우리 덕분이 진짜. 됐다. 아 나 2시간 동안 안 움직인다. 야. 아 힘들어. 원래 근데 승혁이도 어디 가서 뭐 안 하는 그치. 나이인데.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데 와가지고 성인 체험 하시는 거지. 재경이랑 준호를 좀 잘 가르쳐. 재경이 그런 거 잘 못해. 재경이요? 아 재경이 잘 못해. 예, 이런 생활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이럴 때 초반에 기강을 세게 잡아요. 애써 그때 막 죽여버려야 돼. 넘고 존내 빠네 헐긋다. 야 너는 약간 니 값한다이. 야자타임까지야. 나도 막내야. 네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만수무강하세요. 야자타임 리필이요. 너무 안 따르고. 아 네 형님. 아, 네 드십시오. 자기자 먼저 채워놨네. 아니 아까 받은 겁니다. 미우고 니 거 받아야지. 뭐 사회생활 안 해봤나 이거. 리필 이후야 먹지 말라고. 뭐야 먹지 말라잖아. 아하 참 꼬마셨네 그거를. 이 야. 먹지 말라는데 어? 나 모르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철초 타이머 가라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 큰형님들부터 그 동생분들께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남아주면 별론가 이거 씨발 족같은 거 먹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 감자튀김 이런 거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번 태울까? 아 근데 두 개씩 하고 코에 붙이라고 이거 씨 그래요. 오빠 진짜로 죄송합니다. 매니저도 이쁘냐? 어? 형이 눈도 안 들어왔는데 먼저 진짜 사회생활 진짜 보장거리가 그냥 아주 그냥 밑바닥이네. 아 수만 존나 떨어지네. 지금 둘 다 손 존나 공손해졌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호한테는 별 관심 없어. 우리 호는 언제나 나에게 따뜻했기 때문이지. 박준혁 이 새끼! 준혁야! 네 형님. 내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탈모가 올라 그래 이 새끼야. 알겠어? 네 형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날에 불러 씨발 짜증나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네 항상 조심하고. 네 형님. 엄마! 호가 보면 잡는 줄 알겠다 손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12분도 가만히 있게? 계시네요.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지. 너 앞에서 그럼 내가 시끄럽게 하냐? 그럼
불 한번 꺼집어 주십시오. 아, 리코 형님 꺼집지 한번. 리코 형님이 예, 한번 양지기에 다시 말씀 없으시면은 다시 말씀 없으시면은 숫자 보면 많으시니까 예, 숫자 많으시니까 이렇게 가지고 아유 호염둥이 해줘요 한번. 너는 안 일어나고 자 한번 보자. 야, 너 고개 숙여드리라 맞춰드리라. 아이고 귀여워. 10시입니다.